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저는 올해 중국의 대학 입학 시험을 갓 마치고 상하이 제2공업대학교에 부부탄생의길로 입학할 예정인 임건도입니다. 오늘 저는 여러분께 한국계 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. 그런데 부족한 점이 좀 있지만 좀 귀엽게 봐주세요. 저는 한국어를 배우면서 한국 문화의 여러 모습들을 알게 되었습니다. 한국은 중국과 면들리나 종교와 같은 부분에서 공통점들도 있지만 차이점들도 있습니다. 한국에서는 쓰레기통이 근처에 없어도 환경미화가 잘 되어 있었습니다. 그 이유는 한국 사람들이 아무 곳에나 쓰레기를 버리지 않기 때문입니다. 아마 한국 사람들이 환경보호에 대한 인식이 중국 사람들보다 더 강한 것 같은데요. 쓰레기를 아무 곳에나 버리면 안 된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실천하는 것 같았어요. 게다가 한국은 분리수거를 철저히 합니다. 휴지를 버리는 쓰레기통, 음식을 버리는 쓰레기통 등이 다 따로 있었습니다. 쓰레기를 아무 곳에나 버리지 않은 한국 사람들의 모습이 참 대단해 보였습니다. 한국의 환경보호는 거리와 같이 모이는 곳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. 제가 방문한 한국의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학교 건물 안에 들어갈 때 실황화로 갈아 신었습니다. 그게 자신의 편의를 위해서가 아니라 밖에 더러운 먼지가 복도에 묻지 않게 하기 위한 약속이었습니다. 또 많은 청소부를 고용해 학교를 청소하는 중국의 학교와는 달리 한국에서는 학생들이 직접 학교의 복도와 교실을 청소하고 있었습니다. 그렇게 하는 것이 학생들이 학교에서부터 환경보호에 대한 책임감을 키우게 하는 것 같았습니다. 그 순간에 저는 환경보호가 정부의 정책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공동체 의식을 필요로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. 이런 한국과 한국인들이 너무 좋고 더 알고 싶어 한국어 공부에 박차를 가했습니다. 세종학당은 이번 기회를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저에게 한국어를 가르쳐 주신 백윤환 선생님께도 정말 감사드립니다.